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로서 사진 편집 응용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로서 레이어상의 전체 이미지 색상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번에 챕터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구름다리 이미지와 무당벌레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서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창의 이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이미지는 무당벌레 이미지를 그 다음에 구름다리 이미지에 합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당벌레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술봉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책에는 펜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펜트를 두 번째 있는 패스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펜툴 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지에 따라서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해야 될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펜 툴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술봉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상황에 맞게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는 다양하게 어느 때는 뭐 지금 보다시피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술봉 툴로 간단하게 선택을 할수 있지만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패스 패널을 여셔가지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선택이 돼 있어요. 에디트 카피를 눌러서 여기다가 에디트 페이스트 붙여놓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미지 위에서 클릭을 하시고 끌어다가 작업 이미지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복사가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그러니까 복사 명령이 컨트롤 C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명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왜 이때는 그 명령을 썼느냐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습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붙여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색상을 변형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신 후에 컬러리즈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단일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색조를 휴를 220 정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도를 50 정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레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 장난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보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색상이 보정되어 있는 부분이 맨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이미지는 이렇게 색상을 단위 색상으로 변형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무당벌레 장난감은 원래 상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작업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무당벌레 이미지만 변형을 시킬 거잖아요. 이렇게 색상을 보정을 한 후에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에다 놓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서 무당벌레 장난감만 이 색상 보정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레이어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릴레이즈로 풀 수도 있죠.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좀더 쉬운 방법은 빠르고 쉬운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를 클릭하시는 게좀더 빠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보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로서 레이어 상의 일부 이미지를 색상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이미지를 꺼내주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챕터 2번에 있는 벤치와 그 다음에 딸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창을 독립을 시켜 놓으신 후에 딸기 이미지를 선택을 해 와야 되겠죠. 좀 전에는 펜툴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올가미툴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가미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올가미툴이 있는데요. 일단은 마그네틱, 자석, 올가미툴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경계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색상 차이가 심한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고정점을 만들고 싶다면 클릭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점이 그 자리에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어때요? 점이 이쪽에 잘못 입력됐죠? 근데 이 점 뒤로 가게 되면은 잘못 찍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점을 뺄 수가 있어요. 그쵸? 고정된 점을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빼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여기가 확실히 입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클릭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점이 잘못 입력됐다면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점을 삭제를 하신 후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셔도 되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다가 이쪽으로 놔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작업 이미지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좀 조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크기를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일단 T만 눌러두도록 하시고요. 여기 위에서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플리 허리엔탈을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평 방향으로 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에디트, 트랜스폼, 그 다음에 트랜스폼 허리엔탈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파워 메뉴에서 이렇게 직접 적용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엔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입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딸기의 색상만 변형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딸기 이미지만 먼저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딸기 이미지 전체, 그러니까 레이어 1번에 있는 이미지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가미 툴로요.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입부분만 선택을 해서 빼줍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입부분만 빼고 그 다음에 딸기 부분만 선택이 됐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리즈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색조를 280, 그 다음에 채도를 50을 정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미지 위에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마스크가 흰색 부분 딸기만큼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 부분만 이 색상 고정 작업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서 움직이셔야 되겠죠. 만약에 작업을 뭐 실수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 편집 응용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와 자나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100픽셀 단위로요. 그러신 후에 포토샵에서 새 창에도 똑같은 조건의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새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는 400, 그 다음에 하이는 500,
그 다음 해상도는 70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됐네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안내선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New 가이드를 눌러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눈금자 위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하게 되면은 한 눈금씩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만 뽑으면 되겠고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분만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식간에 안내선이 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 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수험번호 G123456789 지금 현재 뭐 123456789는 임시 수험번호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시험장에서 처음 접수하면 받는 수험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2번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탕화면에 임시로 저장을 해 놓는 것은 제출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을 해 놓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내문서 안에 파트 3번에 2번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9번 1급-9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작업 이미지 붙여놓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어다가 이쪽에다가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빵 이미지를 제외한 배경 부분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 이미지를 제외한 배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펜툴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펜툴을 그리실 때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제가 연습서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이 상단에 있는 옵션 바에서 두 번째 있는 패스를 클릭하고요.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안내선에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펜툴로 좀 부드럽게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잠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전체를 숨기고 나타나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엑스트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컨트롤 H를 눌러서 숨기거나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숨겨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펜툴로 이렇게 빵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이 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패스 패널에 들어가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효과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배경이기 때문에 Select Inverse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필터, Texture Size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텍스처는 캔버스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100% 네, 기본값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색상 보정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들어가시고요. 하단에 있는 Hue Saturation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색상 채도 명도죠. 근데 지금 채도 부분을 빼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흑백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1급-10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러스 툴로 해서 경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안쪽은 어떨까요? 이 안쪽까지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 영역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쪽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됐죠. Ctrl C, Ctrl 그 다음에 작업위주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어요. 근데 붙여 넣을 때 지금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 뭐 설치해 놨던 표시해 놨던 부분이 있죠. 안내선이 지금 현재는 안 보이죠. 컨트롤 H를 눌러서 다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지금 현재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양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모양은 관역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죠. 클릭해 주시고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F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참고를 해서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는 내리고요. 사용한 이미지는 그 다음 1급 다시 11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절 핸들러 밖에 가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변형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블렌드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블렌드는 레이어 패널에서 곱하기를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 스트로크로서 두께는 2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 흰색이죠. 자,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탭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클립 모양을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립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스타일은 논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F로 흰색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드로잉에서 클립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시고요. 그리실 때 원형 형태가 변형이 안 되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그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T는 에디트해 보게 되면은 프리 트랜스폼 패스, 원래는 프리 트랜스폼인데 지금 현재 패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라는 글자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해 주시면은 되겠죠.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트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글꼴을 지정하고 볼드,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정렬은 임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은 임의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클릭을 하시고 파인애플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됐죠.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해 주시고 일단은 그림자 효과를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켜 주신 후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시고 그라디언트의 색상바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99cc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FFF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OK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추가로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가나 레귤러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텍스트 타임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성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방금 전에 입력된 값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원래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연속으로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타입2를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수치를 변형을 시키지 마세요. 일단은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있던 파인애플 글자에는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3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글자의 색상은 우리는 00330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쵸? 같은 방법으로 밑에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색상만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레시피까지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죠? 자, 작업에 사용한 이미지는 잠시 밑에 놓고요. 자, 일단은 Ctrl S를 눌러서 바탕 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제출하는 파일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뷰에 들어가셔서요. 클리어 가이드로 이 가이드선, 그러니까 참고했던 가이드선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파일 Save As를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네모사 안에서 GTK 폴더에 JPG 확장자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번호 정확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퀄리티는 JPG 옵션에서 8 정도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끝에 있는 영자 하나 지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렀어요. 그리고 파일, Save As. 마찬가지로 네문서 안에, GTK 안에, 지금 수업번호 잘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JPG 파일과 이 PSD 파일은 동등해야,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일단 저장을 눌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신 후에 감독감 컴퓨터로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